야옹이 등짝밖에 안 나. 그동안 여기를 야옹이가 두 마리가 다 기다리고 있어. 오유. 와, 곰생일래 해야 되는 거 아니니 이거? 또 곰이다. 와,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12시가 지금 너무 오늘 이래저래 너무 바쁜 하루여가지고 생일인지도 모두 까먹고 있다가 부랴부랴 케이크 선물 받아서 생일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그냥 생일을 지나가는 했는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생일을 하게 되었네요. 언니 너무 귀여워. 진짜 생일. 하나 둘 셋.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올바에 생일 축하합니다. 해결이 잘 되고 잘 풀리기를 기대하면서 껐습니다. 아, 저희가 요즘 엄청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거든요. 안무가 지금 하는 거 같아. 안무가 지금. 뭐야, 이렇게 길 일이야. 근데 얘 자르기가 너무 아까워. 어쩔 수 없지. 여름 왜 이렇게 예쁜데 어떻게 자르는 거야? 먹으려면 어떻게 잘라야 되는 거야? 톡톡톡톡이 낫잖아. 그게 더 잔인하지 않아? 맛있다. 크림 맛이 맛있는 거 같아. 딸기 맛이야. 체리인가? 크림인데? 엄마가 먹었으니까 이제 나도 먹어도 되겠지. 아유, 우리 희망이 기다렸다. 먹는 것 봐. 엄마 생일 다 하길 기다렸어요. 저희가 올해 여러 일들이 많아요. 남원에서 김씨의 추종자들이 저희를 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들을 지금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함께이지 않은 사람들이 저희를 공격한 일들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미 무혐의 처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개에서 저희를 이제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다시 경찰 조사를 받고 해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중요한 것은 그래도 하나하나 처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이 많고 누가 마음을 좀 더 돌보아야 할 것이 많지만 그래도 저희는 조금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어요.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좋은 일들이 네,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여서 맞아. 희망을 갖고 살려고 하고 있어요. 아유, 현기 좀 야오! 빨리 케이크 내놓으래. 난리 났어. 오늘 얼마 생일인데 많이 챙겨주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케이크라서. 아니 다들 네. 까먹고 지나갈 뻔하다가 케이크 선물 받은 김에 부려보자. 안 까먹었어. 왜? 안 까먹었어. 내가 왜 안 하나 했어 이거. 요즘 또 올바 얘기한 것처럼 뭐 이 사건 저 사건 또 신경 쓰느라고 시간을 많이 할애했거든요. 거기에다 이번 연도에는 그런 사건들을 다 정리하고 싶었는데 생일이라 이런 말 하긴 싫었는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 뭐가 바뀌면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생기고 뭐가 바뀌면 또 사건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 수많은 네. 사건 속에 있어요 저희. 뭐 이제 운명인가 보다 하고 이제 열심히 이제 마무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올바가 뭐 오늘은 올바 생일이니까 뭐 축하 얘기를 해야 되니까 오늘 올바 뭐 생일이라고 또 하얀 옷도 입고 네. 지금 오늘 몸 상태도 좋지 않은데 이렇게 뭐 웃으면서 이제 방금 영상 찍고 있는데 아무튼 많이들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세 명 있어요. 함께 있어요 여러분.